정준하는 부인과의 결혼 후 더욱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요. 정준하는 연예계에서도 무척 능력 있는 인물입니다. 연예인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영하고 있는 가게도 성공했고 최근에는 1인 기획사까지 설립을 했기 때문이지요. 정준하 프로필. 정준하 나이는 1971년 3월 18일생입니다. 정준하 키는 186cm이며 정준하 아들로는 정노하가 있습니다. 정준하 소속사는 1인 기획사 유무진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정준하는 원래 매니저 출신인데요. 과거 이휘재 매니저로 활동을 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고 무한도전에 합류를 하면서 스타덤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준하 데뷔는 1995년 MBC 테마곡장이 있습니다. 정준하 결혼 사진. 정준하 부인 약기니나. 정준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정준하 아내는 니나 약기로 제1교포 출신입니다. 정준하보다 10살 연하로 어머니가 한국인이고 아버지가 일본인이지요. 니나 약기는 어렸을 때에 할머니와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어도 잘했습니다. 정준하와 니나 씨는 2008년 10월 만나게 됩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하지요. 정준하는 아리따운 니나 약기의 모습에 반해서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이라는 직업 때문에 잘 만나지 못했지요. 하지만 이것이 더욱 두 사람의 사랑을 키우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준하는 아내를 니모라 불렀고 정준하 부인은 정준하를 슈렉으로 부르며 서로 사랑을 키워갔지요. 그러나 니모의 어머니 그러니 정준하 장모님의 반대로 인하여 두 사람은 초기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아무래도 정준하의 바보 이미지가 장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10살 차이의 나이 차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그러나 정준하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결국 결혼에 골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준하는 부인과의 결혼 후 더욱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요. 남자에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요. 정준하 아들 정노하 사진. 정준하 부인은 상당히 재미있는 인물인데요. 과거에 방송에도 출연을 했는데 당시 화려한 입담이 크게 화제가 되었죠. 말도 잘하고 유머 감각도 좋으며 정준하 내조도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준하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정준하는 사업 수단도 있고 인맥도 무척 넓기 때문에 연예 기획사도 잘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준하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